저 게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인 것 같고요. 근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씩 더 맞춰 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모든 선수가 승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 마찬가지고. 근데 그거를 훈련으로서 많이 보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력으로 좀 나오고 시합 때 나왔으면 그 부담감이라는 게 떨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장이란 타이틀만큼 더 책임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저희 목표는 일단 성적이 먼저인 것 같고요. 뭐 아가메즈도 그렇고 항상 승부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승부욕 일단 경기 결과에 제일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. 아직 마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고요.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리듬, 좋은 템포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항상 뭐 말로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실력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네, 팬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